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비만입니다. 이 비만이라는 게 살이 쪘다는 건데 네. 이 임닥터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 이야기하면서 고지혈증, 뭐 고혈압, 당뇨 네. 이런 것에 이어서 또 비만을 또 4대 요인으로 꼽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준이 뭐냐 이거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만이란 게 뭐 배가 나온 사람도 있고 뭐 팔이나 다리나 살찐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표준화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흔히 쓰는 거는 이제 BMI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키와 몸무게로 나는 수치잖아요. 요즘 다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뭐 그냥 뭐 네이버나 쳐보면 뭐 네, BMI 계산기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23 이상이면은 과체죠. 그래서 25 이상이면은 비만이에요. 비만이고 25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비만을 또 몇 가지로 나누면 25 이상은 1단계 비만인데 30 이상이면은 2단계 비만.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면 고도 비만. 3단계 또는 고도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게 좀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세계적인 기준은 30이다. 외부 원래 기준은 유럽이나 외국은 30이에요. 30. 근데 아시아 태평양 지구를 보면은 그 25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치를 넘어갔을 때 통계학적으로 사망률이나 심혈관계 위험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역으로 말하면 아시아 태평양 쪽에 사는 인종이 비만에 취약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그 기준을 강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제가 체질량 지수 25인 경우랑 그 다음에 미국인이 30인 거랑 위험도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역으로 말하면. 예, 예.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 수치에. 그렇구나. 네. 제 체중하고 몸무게 뭐 체질량 지수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25를 넘어서 네. 몸무게 5%를 일단 빼고 네. 그다음에 10%를 최종적으로 빼보자 네. 그랬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25가 넘었으니까. 그렇구나.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5%를 뺐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네. 5%를 빼서 25 미만으로 내려왔는데 네. 그래도 한국 기준으로 보면 과체중인 거잖아요. 과체중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비만은 아닌 거죠. 아닌데 과체중이 아닌 상태 23 미만으로 가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단지 이제 그 체질량 지수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허리둘레로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건강검진의 허리둘레도 예, 복부 비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90cm 이상 여성의 경우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제가 허리둘레 잰지는 좀 오래되는데 네 재볼까요? 그럼 방금 옆에를 보시면 여기 사람의 갈비뼈 갈비뼈 끝 끝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여기 뼈 아래 골반뼈 골반뼈가 있어요. 거기 사이로 재는 거예요. 거기 정 가운데 위치가 거기가 허리인가요? 네 거기가 허리입니다. 편하게 지금 밑에는 안 보이지만 다리를 한 20cm 3초도 벌리고 야, 벌렸어요. 네, 팔은 편하게 이렇게 들고 계시면 편하진 않지만 들고 네, 있을게요. 약간 여기 사이쯤이 약간 여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쭉 편하게 숨은 살짝 들어가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잰 게 82cm. 82cm? 네, 82cm.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아요. 그렇죠. 90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기준으로 보면 네.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 복부 비만 때문에 허리둘레도 잰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체질량 지수로 봤는데 이게 가장 간단한 지표고 좋아요. 좋은데 복부 비만은 즉 마른 비만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부 비만만을 또 하나의 독자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저는 키가 170이 안 되는데 뭐 키가 180, 뭐 190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키가 크면 뭐 허리통도 좀 두껍지 않을까 이런데 그 그러니까 기준도 똑같나요? 일단 기준은 같아요. 그냥 그걸로 보는데 더 정확한 복부 비만을 보는 검사법이 있어요. CT예요. 아,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CT를 찍으면 거기에 피하지방하고 내장지방이 가서 그 비율을 넘어설 경우에 정확한 복부 지방이 있다고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일일이 CT를 찍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키에서 이 정도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 있다고 보자.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더라 이런 통계에서. 근데 예를 들면 키가 지금 2m 10인분 이런 분이 있다. 그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더라. 쉽게 될 수 있고 자기 상태를 알 수 있게 하자. 이게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네. 근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만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원인이 뭐냐 이걸 좀 물어볼게요. 일단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먹어서 생기겠죠. 그렇죠. 많이 먹고 잘 안 쓰니까. 잘 안 쓰는 거. 잘 안 쓰는 게 이제 활동량이 줄은 거죠. 활동량이 줄은 거고, 요즘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주로 앉아 있잖아요. 이러시는 경우도 영향을 많이 줘요. 이런 게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나 이런 경우는 왜냐면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고 해서 식사량이 늘은 경우가 있고, 비규칙적으로 식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폭식이 있고, 그리고 식사자리가 불규칙하면 사실은 식사량을 잘 몰라요, 본인이. 그래서 또 끼니를 건너서 먹으면 폭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면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그게 이제 뇌에 작용해서 좀 더 많이 폭식을 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이 작용해요. 네. 이런 정도 이유로 인해서 이제 비만이라는 게 오고, 이거는 특별한 다른 병이 없을 때고, 병으로도 비만적인 상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갑상선 기능 같은 경우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은 몸이 붓기도 하지만 그게 체중이 좀 늘기도 하는 그런 영향이 있고, 그 외에 여러 병도 있고, 또 어떤 약의 경우에는 그 비만을 좀 초래, 뭐 식욕을 땡긴다던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비만을 좀 초래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건 그거 같아요. 결국 산수인데. 네. 먹는 칼로리가 쓰는 칼로리보다 훨씬 많으면 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한테 이제 비만인 분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혹시 다른 병적인 원인으로 온 것이냐,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여러 상태를 보는데, 간단하게는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는 혈액 검사로 가능하니까 그거는 좀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관련 증상이 없으면 특별히 다 검사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원인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근데 비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나이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있죠. 중년이니까. 네, 네. 나이살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이 비만도 노화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뭐냐면 뱃살. 뱃살. 네, 이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죠. 그러겠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 내장 복부 비만이 더 촉진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년이 되면서 이렇게 똥배나 왔다 이런 표현하는 게 그런 거.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예방하려면, 그거를 막으려면은 더 자기가 몸 관리를 해야죠. 근데 몸 관리를 해도 아마 뱃살을 다 없애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정말 무지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권하는 운동 정도 했을 때는 뱃살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해요. 하지만 완전한 똥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요소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좀 막연히는 알고 있는데 좀 실감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만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도비만이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영화나 뭐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비만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을 낮추려는 그 노력에서 비만이 굉장히 목적이 된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식산이 서구화되고 이러면서 비만 인구가 늘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비만이면 당연히 이제 비만으로서 고혈압도 더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이런 것도 생기는데, 나중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상 체중인 분하고 비만인 분으로 봤더니 다른 병에도 영향을 좀 주더라는 거예요. 가령 뭐 몇 가지 암 같은 경우에도 비만인 분이 더 잘 생겨요. 아니, 암도 그래요? 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폐경후 유방암에 좀 더 영향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외에 뭐 대장암, 직장암 이런 경우에도 영향을 주고, 남성 전립선암에도 영향이 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비만 있는 분들은 그 외에도 담낭질환, 담석도 좀 더 생기고 통풍도 좀 관련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해서 뭐, 그리고 비만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서서 움직이게 되면 허리를 지탱하고 이렇게 체중 부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관절이 좀 더 많이 상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비만에 대해서 악 영향으로 돼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비만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좀 몸도 움직이기 힘들고, 네,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과 직결돼 있다. 네. 이런 정도까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충분한 설명은 안 돼 있어요. 폐경후 유방암 경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방세포에 에스트로겐이 일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증가할수록 유방암 위험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쪽으로 설명이 되는데 다른 암들의 경우는 좀 약간 설명이 좀 모호하긴 한데 요즘 좀 얘기되는 거는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걸로 돼 있거든요. 비만인 분들이 몸에 염증이 많아서 관련된 염증 관련된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영향이 돼서 이제 암이 좀 더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당뇨하고도 직결되는 거 그렇죠. 네. 지금 임닥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비만이 질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질환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모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난번에 했던 이게 사실 증이지. 뭐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 정말 하나의 메커니즘, 몸의 신체의 어떤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확실한 거는 비만 있는 분들이 이런 건강 위험이 있다는 거고 사실은 심혈관계 위험도를 낮추는 게 목표다. 근데 심혈관계 위험도를 낮추려면 결국은 뭘 해야 돼? 체중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런 입장에서 비만을 좀 바라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고도 비만인 분들은 아 이거는 건강에 좀 뭐 해로운 부분이 있으니 체중 관리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살도 빼봤고 살 빠진 적도 있었고 다시 찌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살 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지. 그럼 이제 비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의료적인 치료 방법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참 궁금한데 뭐 살 빼는 약이나 뭐 이런 것도 막 광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지. 뭐 약 먹고 딱 살이 빠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아니 그럼 그 많은 다이어트 약과 무슨 뭐 지방흡입수술 이런 건 뭐? 아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보는 건 있거든. 의학적인 개입을 해서 일단 약물은 있는데 첫 번째가 식욕 억제제가 있거든. 식욕을 좀 억제해 주는 거지. 그다음에 그 약을 먹으면 진짜 입맛이 안 당기나요? 그럼. 그러니까 물론 효과가 이 약이라는 게 100%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덜하기도 한데 실제로 처방해 보면은 효과 좋은 사람들 많아. 효과 좋은 사람이 많다. 문제는 그 약이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몇 가지 약이 나왔었어요. 10년 전에 나왔고 한 5-6년 전에도 새로운 신약이 나왔는데 다 부작용들이 있어서 결국 시장에서 다 금지됐다고.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도 장기적으로 썼을 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짧게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정도를 가능한 소량으로 쓰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 약 끊으면 또 다시 살이 찌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식욕 억제제가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럼 이 식욕 억제제를 어떻게 쓰느냐? 자기가 체중을 줄이고 싶어서 한번 식욕 억제제 좀 필요해 저 맛을 드리는 분들은 끊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보면 알아.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두 달 이상 처방을 안 하거든? 그러면 그분이 딴 데 가. 다른 병원. 딴 데서 처방받기도 하고 막 그런 거다. 근데 이제 보면 알지. 나한테 왔던 환자들은 처음부터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식욕이라는 게 굉장한 욕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끊는 게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 식욕을 본인이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목적으로 초반에는 쓸 수 있다. 초반에. 네. 그래서 결국 이 식욕 억제제로 살을 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몇 번 얘기한 다음에 드리기도 하지. 어쨌든 식욕 억제제 장기 복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단기간 쓴다. 그 외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 어떤 게 있냐면 지방 흡수를 좀 저해하는 약이 있어. 지방 흡수를 저해하는. 장에서 지방이 흡수되는 그 과정에서 방해를 해.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한 30% 이상은 흡수가 안 돼서 흡수가 안 돼서 다 변으로 나온다?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단점은 변도 자주 보기도 하고 지방변을 보고 뭐 때로는 환자분이 호소하는 거는 이제 그걸 드시는 분들이 좀 냄새가 심하대. 지방변이라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렇지만 이 약이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평소에 이제 그 식사량을 보면 거기에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는 또는 뭐 업무적으로 그게 불가피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죠. 지방을 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덜 먹으면 되지 당연히. 따지고 보면 약이 필요 없어. 덜 먹으면 돼. 근데 그게 힘드니까. 그게 힘드니까 이제 약이 나왔는데 근데 그 약이 근본적으로 체중 자체를 빠지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거.
우조적인 성격의 약품들이다. 그런 거 그 외에 몇 가지 약들이 좀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비만 치료제라고 공인한 건 아니고 약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쓰는 그런 약들인데 그거는 큰 의미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체중을 줄인 것이 정도다. 체중 감량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불행히도. 이거는 본인 스스로 생활습관도 개선하고 식사량도 줄여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방 비풀이나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를 그런 것도 있지. 있잖아. 지방 수술도 있어. 그러니까 지방 수술은 그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을 흡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의 효과는 특정 부위의 어떤 지방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전과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이 활동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다시 생긴다? 도루묵이 된다? 도루묵이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보조지. 약간의 체형 중심의 보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지방흡입술 자체 조금 뭐 위험한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사실은 수술적 방법이 지금 나온 게 뭐냐면 결국은 먹는 걸 줄이는 거잖아. 위를 줄이는 거야. 포만감이란 게 뭐냐면 위가 꽉 찼을 때 그걸 느끼면서 내가 아주 잘 먹었지 이런 포만감을 느끼는 거거든.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뭐 밴드로 한다, 뭐 위를 약간 성형한다 이런 것까지 있는 거고 배를 가르고 하는 수술인데 당연히 위험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타고나는 건 아니고 고도 비만. 기준이 뭐냐면 이제 3단계 비만이야. 외국도 마찬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체질량 지수가 40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 이상이 비만인 경우에 또는 2단계 비만이면서 이 비만과 연관이야. 즉 체중을 감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 어떤 질환이 동반된 경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체중이 조절이 안 되면 이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위험성을 따져가면서 득도 따져가면서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UPD나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더 살이 쪘다고 해서 수술한다. 이거는 아닌 거지. 그렇죠. 만약 식욕을 억제해서 체중을 뺄 수 있는 어떤 약이, 장기 복용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 그걸 우리가 많이 개발하잖아. 우리는 떼부자가 되는 거야. 대박이니까. 그럼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지 지금. 근데 브레인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는 체중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임닥터와 함께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비만 탈출, 체중 관리 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뭐 궁금하신 점을 좀 알려주시면 그것을 유튜브에서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실제 체중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 체중 관리에 관해 고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수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